마켓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PB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함께할 주제부터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엔비디아는 잘 나왔습니다. 그 에브리띵 랠리를 좀 실현해 줄 수 있는 AI 반도체 막강하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시장 오전장에는요, 그 FMC,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겠다라는 벽에 딱 부딪힌,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도 이제 오후장 되면서 정부 정책,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하겠다, 이 이슈 때문에 오후장은 살짝 좀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 코스피에 언제나 좀 숨통이 트일까라는 그 분위기는 여전한 듯해요. 네, 기대는. 어, 피비님 어떻게 보세요? 예. 기대는 계속해서, 네, 되고 있고, 숨통도 뭐 당장 내일이라도 틀 것 같은데 지금 쉽지 않은 거죠. 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상반기는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상반기 기준으로 코스피가 숨통을 트면서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여지나, 하반기에는 그래도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지 않을까, 내심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생각을 하다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추려보았는데요. 첫째로는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비록 어제 FOMC에서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여전히 긴축에 대한 중요도가 조금씩 피력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4월 기준으로 CPI는 전망치를 올해 처음으로 부합이 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지난 시기 계속해서 우리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어느 정도는 분명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올 연말 정도는 그래도 시장이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번 9월이 되든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딜레이가 되는 시점이라 하더라도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금리 인하는 참 많이 좋은 결과를 줄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스탠스가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금 조달에 따른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외국인에 의해서 지수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더욱 들어오기 위해서는 속된 말로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캐리 트레이드가 원활하게 충족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금 조달 비용의 인하 혹은 상당 부분의 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그것을 만족시켜 줄 것이고, 또 투자하려고 하는 국가,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오히려 매력이 되고, 마지막으로 시장 분위기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도 연초부터 잘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미증시에 비하면 너무 많이 아쉽다는 거죠. 투자에 따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요인은 아마도 외국인들의 자금인 시장에 유입시킬 수 있는 변수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중국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지금 중국이 이공안신 정책이라고 해서 결국 민간 소비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간 소비라고 하는 것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모든 국가가 가장 높은데 중국만 기형적으로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수출의 거의 4분의 1이나 차지하는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5대 주력 산업들, 그들이, 네, 보이고 있는 실적입니다. 뭐 반도체 괜찮고요. 조선 괜찮습니다. 자동차는 역시나 잘 가고 있고, 이번에 1분기 기준으로 석유화학도 잘 나왔습니다. 딱 하나 철강만 지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철강도 지금은 메이 원가의 인하 요인이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철강을 위한 시간도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본다면, 아, 거기에 밸류 프로그램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상반기의 아쉬움을 하반기에는 우리가 충분히 달래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지금 조금 횡보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움츠러들지는 마시고요. 오히려 하반기를 위한 초석을 계속해서 다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증권사에서도 3천 피 얘기가 나오는데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되기는 하네요. 아, 오늘 오후자 왜 이렇게 좀 힘이 좀 붙지라고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붙어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을 보면은 또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오늘 또 한번 52주 신고가 20만 원 선을 돌파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뭐 정부 정책 모멘텀이 붙어준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8만 원 선 밑에서 네. 움직이는 거고요. 오늘을 그 앞서서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전 세계의 HBM 수요량 이런 거를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한 생산량 한 60% 차지할 거고 뭐 삼성전자 그 절반도 안 될 것이다. 어쨌든 삼성전자에는 불리한 그런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네. 이 둘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 지점인데요. 개인적으로 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잘 가는 이유 뭐 키워드를 잡자면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첫 번째로는 HBM이고요. 두 번째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 세 번째로는 역시나 실적의 개선율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선 HBM에 관련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2027년에는 지금보다 약 두 배 이상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만 한 번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공급이 조금은 차질을 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간 기억을 우리 모두 하고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공급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역시나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업황 자체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시장 규모 자체는 당연히 크고요. 그중에서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당연히 높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하는 기업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개선이 되다 보니 거기에 조금은 충실한 SK 하이닉스가 주가 상승에 탄력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에는 실적 개선율 기준으로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더 낫다는 평가를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이 있습니다. 네. 휴대폰이 판매량이 조금씩 감소하죠. 지난 몇 년 동안 지속해서. 그렇다고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이 휴대폰 부분에서의 실적이 소폭 감소됨이 기업 가치를 소폭 훼손시키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결국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더 급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두 기업 중에는 SK 하이닉스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원포인트 인사, 반도체 CEO를 싹 갈아버리는 네. 네, 그런 인사도 단행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네. 쫓아가려면. 예,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관련주는요, 뭐 AI 반도체 끝나지 않습니다. HBM도 연결되어 네. 있고, 원전, 전선 이런 부분도 한주 네. 확대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 섹터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AI 네. 쪽이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요. 네. 오는 길에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왜 그 이유가 포인트는 어느 지점이었는지요? 이제 네. 그런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 그리고 네. 제가 느꼈을 때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주가가 올라갔던 많은 기업들과 산업을 보게 되면 네. 통상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비중이 높은 산업군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SOC 쪽을. 네, 그렇죠. 네. 오랜 버핏이 계속해서 선호하는 게 이런 쪽이죠. 그 AI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은 미미합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많이 하는 것일까.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원전이라든지 전선은 상대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에 조금 더 가까운데 둘 중에 영업이익률이나 마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한다면 역시나 전선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도 최근에 전선주들이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미국이 노후화된 전선을 교체한다라고 하는 그 이슈와 함께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전력 공급이 더 늘어나고 수요가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초고압선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선 기업들에게는 꾸준히 정부라고 하는 공급처를 기반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급처가 생겼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는 전선주 그리고 전선 섹터들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중기나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보일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몇 달 그 전선이 굉장히 상위권 관심 그 네. 예, 키워드에 있었는데 그때 안 샀던 걸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수혜가 뭐냐고 말씀드렸는데 질문을 아 전선이다라고 하는 거 와서 네.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예, 예. 계속해서 보고 있던 종목 중에 네.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기업이 대한전선은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더 네.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 네, 물론 그것이 아. 최근에 너무나 좋았죠. 그것도 네.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잠시 묻어두고 시간이 지나서 한번 보았을 때 주가의 움직임은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이유가 초고압선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앞으로 전선에 대한 수요는 초고압선을 기반으로 저는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력 자체에 대한 공급 그리고 여기에 따른 송전과 변전 그 모든 것들은 초고압선이 사실상 시장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를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인과 동시에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오는데요. 2019년에 주가가 전선 관련된 기업들이 꽤나 높게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중에 많은 기업들은 이미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2019년에 주가를 다 상회했는데 대한전선은 아직까지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먹을거리가 조금은 더 있는 게 대한전선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대한전선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18,000원 정도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조정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한다면 그래도 시간이 지났을 때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사회 간접 자본 SOC 그러면 이제 마진율이 이제 높아지는 네. 예, 그리고 전선 그 안에서도 대한 전선 탑픽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주 이제 갈 건데요. 네. 예, 예. 최근에 그 명동 거리만 가도 저희가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꽤 많은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 예, 콕 집어서 얘기하면 키움증권에서 하반기는 카지노주가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예, 눈에 띄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1분기 실적은 좀 엇갈렸잖아요. 네. 향후 좀 뭐를 보면서 봐야 될지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역시나 실적을 당연히 봐야 할 거고요. 네.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는 카지노 업체들은 중국인들의 1인당 드라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금 관광객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제가 사는 곳도 공항철도를 타야 되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지하철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데요. 보따리 네. 몇 개 지금 들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네. 숙소 가서 재미나게 시간 보내고 카지노도 가고 덕분에 실적 자체가 몇몇 기업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롯데 관광 개발이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고 GKR 같은 경우만 소폭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이렇게 유입이 되고 관광 수요를 늘린다면 1분기에 보였던 이런 실적 예, 격차는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 파라다이스가 그래도 가장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아무래도 좋으니까 네. 공항에 와서 가장 먼저 보는 곳이 파라다이스니까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상대적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요. 2분기 기준으로도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관광객들 모두가 와서 하는 거는 먹고 자고 노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나 주가라고 하는 것은 또 실적에 따라서 반드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잘 가는 다른 섹터가 지금 힘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도는 그래도 뭐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라든지 여기에 비해서는 소폭 떨어지는 감이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 즐길 거리 이걸 네. 포기하지는 않을 거니까 네, 카지노에 대한 뷰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PB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어쨌든 실적은 포기할 수 없는 투자 전략의 한 축입니다. 네. 그게 하반기도 좋으면서 관심께 보는 종목은 무엇일지. 예. 카지노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눈에 보이는 건 없고요. 네. 그다음에 화장품 쪽. 화장품으로 가볼까요? 같은 섹터니까 예. 사실상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대형주를 봐야 되는군요. 네, 대형주가 뭐 길게 보면은 기존에 중국으로부터 이제 탈피를 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유럽과 미국 쪽에 판매를 위한 판매 법인을 설치를 하고 이에 따른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그 모든 결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북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상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화장품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초 화장품이 전체 매출에서 거의 절반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25%가 안 됩니다. 반면 그 모발에 많이 쓰는 또는 우리가 샤워할 때 많이 쓰는 이 향을 조금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월등히 높은데 아무래도 퍼시픽이 지금 그쪽으로 많이 공략을 했고 덕분에 좋은 결과 실적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이대로 꺾일 만한 그런 실적이나 경영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가가 꽤나 많이 오르긴 하였으나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최근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외국인 관광객의 그 매출을 좀 당겨줄 수 있는 요인까지 딱 맞물려 있네요.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켓 이슈 시간이었고요.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의 PB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